찬미 예수님, 오늘은 11월 28일 대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기다림의 끝에 환히 웃기 위해서 오늘 나는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첫날입니다. 대림 4주 동안 각자 자신이 실천할 덕목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찐 보라색 초가 켜짐은 기다림의 시작이며 어렴풋이 보이지는 않으나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빛, 여명이 트기 전에 상태, 분명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성실의 기름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한 주가 지나고 보라색 초가 켜질 것입니다. 어렴풋이 흐릿한 조명을 켜놓은 것 같은 빛, 여명이 저산 끝자락에서 점점 환해지는 상태, 내가 믿고 바라며 성실의 기름으로 마음을 닦고 주위를 밝히는 빛이 헛되지 않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또한 주를 살다 보면 아주 예쁜 분홍색 초가 켜집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마음에 곧 오실 테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서신을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명이 산자락 중턱을 넘어서 확실한 빛의 파장이 산과 하늘을 훤히 밝히는 상태. 기다림에는 기다리다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히 오신다. 지금 충실히 마음닦던 그 설레임으로 임하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충실히 마음닦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설레이는 기쁨을 계속 이어가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헤매는 백성들이여, 보라. 저기 저 빛을, 너희를 구원할 빛을 드디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한 주를 설레임 가득한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큰 별이 멈추는 자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여기 빛이 있다, 저기 빛이 있다 해서 허둥지둥 달려가도 갈팡질팡 해보아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갈망하는 영혼이 드디어 찾게 되는 큰 별, 거기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오너라, 와서 보아라, 우리를 구원할 아기 예수, 구세주 탄생하셨다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림 사주를 지내야 합니다. 세월이 워낙 빠르니 눈 감았다 뜨면 한 주가 지나간다고 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지냈다면 오늘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주한주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실의 기름으로 살아봅시다. 우린 분명 아기 예수님 탄생의 날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이니 모두 그렇게 하는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진정 내 마음이 춤출 수 있는 기쁜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날 사집의 신뢰일 메리 크리스마스를 노래 선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천사의 마음으로 대림 첫날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